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계획이 불발됐습니다. 오늘 셀트리온은 주주 의견과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지난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 진행된 두 번째 합병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. 이수빈 기자입니다.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. 셀트리온은 주주 의견과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셀트리온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설문 결과 반대가 70.4%, 기권 25.6%, 찬성은 4%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앞서 다수 주주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힌 서정진 회장과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반대표에 적용한 수치입니다. 반대와 기권 의견을 합하면 96%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. 또 양사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 외에도 회계법인과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평가를 진행해 합병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. 검토 결과 합병 추진 시 미래 성장자금 활용에 제한되는 등 재무적 위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또 조직 관리 등 비재무적 위험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. 셀트리온 그룹은 사업 효율화를 위한 대형 글로벌 종합 생명공과 기업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단계별 합병을 추진해왔습니다. 지난해 8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면서 첫 단계가 성사됐습니다. 이후 이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두 번째 단계로 제시됐는데 주주 반대에 부딪혀 불발된 겁니다. 셀트리온 그룹은 양사 본업에 집중하면서 그룹 내 시너지 창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. 또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며 미래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입니다.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.